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0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김서영이고요.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알트코인들의 좋은 흐름이 좀 더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12,000달러를 상회하고는 있지만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라이트코인이 13%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주고 있고 트론도 5%대 상승폭 만들어 나가주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들의 좋은 흐름이 두드러지는 아침 시장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확인해 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는 3,442억 달러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62%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순위를 쭉 보시면요. 오늘은 비트코인이 2%대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순위 쭉 내려보시면 라이트코인이 마찬가지로 11%대 큰 상승폭을 만들어 나가주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코인들 오늘 상승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소폭 조정받고 있는 코인들도 조금은 보이는데요. 하지만 큰 폭 조정받는 모습은 아니고 0%에서 1%대 후반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위 쭉 내려보시더라도 네, 하위 코인들로 내려갈수록 혼조세가 조금은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알트코인들은 좋은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잠시 살펴보면요. 네, 오늘 상위 거래소들은 대부분 거래량을 10%대 두 자릿수대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비트 순위 살펴보시면요. 네, 순위가 좀 더 하락해서 32위에 링크되어 있고요. 34%대 거래량 줄여나가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세 빗썸에서 확인해보면요. 빗썸에서 현재 비트코인 2%대 하락폭 기록을 하면서 1,470만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순위 쭉 내려보시면 네, 국내 시세에서는 상위 코인들 중에서도 혼조세가 조금은 짙은 모습이네요. 하지만 큰 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깊게 조정받는 화폐들도 4%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도 많이 보이긴 하지만 국내 시세에서는 혼조세가 국제 시세보다 강한 모습이고요. 업비트 살펴보시면 현재 거래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3%대 하락폭 기록하면서 1,470만원대 마찬가지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퀀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5%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10%대, 솔브케어가 14%대 상승폭 만들어 나가주면서 좋은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빗썸에서와 같이 혼조세가 조금은 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조정받는 화폐들도 큰 폭 조정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1에서 2%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강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예측 분석 기사부터 함께 살펴보면요.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의 최근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8,200달러까지의 하락을 감안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비티시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지난 몇 달간 대폭적인 가격 인상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이 포물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후에 변동성을 크게 보였고 궁극적으로는 최근 고점에서 급격히 방향을 꺾어서 상승 모멘텀 잃어버리는 결과가 조금 보여졌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통합기관이 진입을 해서 10,000달러와 12,000달러 사이의 지역을 오가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것은 한 분석가가 내놓은 비트코인의 9,000달러까지의 하락 또 8,200달러까지의 하락 가능성입니다. 우선 기사를 쭉 함께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이 현재 지원선 위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더 높게 이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주간 비트코인 최저치는 10,500달러, 최고치는 13,800달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1.42% 하락을 하면서 12,058달러 선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포물선을 그리는 가격 변동을 기록한 이후로 11,500달러에서 12,500달러 사이 안정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조만간은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범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1,500달러 이하로 좀 떨어진다면 9,000달러 지역으로의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조슈 레거는요, 최근 트윗에서 이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트윗을 함께 살펴보면요, 11,500달러를 밑돌게 된다면 9,532달러까지의 조정 재검토 되고요, 12,500달러를 상회한다면 13,800달러 현재 시점 최고가를 재시험할 가능성 높아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8,200달러까지의 하락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트위터 유명 분석가는요, 13,200달러를 초과하는 휴식은 이를 무효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좀 더 신중하게 그 방향성을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암호화폐 설립 관련된 기사인데요. 기사를 쭉 보시면 지역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대표하는 전국무역협회 그룹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업계 기업들을 위한 글로벌 대표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무역협회는 협회 설립을 목표로 오사카에서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고요. 이번 협약에 서명한 협회는 호주 디지털 상업협회, 또 싱가포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협회, 일본, 한국, 홍콩 블록체인협회, 또 대만 블록체인 및 산업자율규제기관 연맹입니다. 이 서명식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V20 회의에서 이루어졌고요. 아직 해당 협회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V20 회의는 FATF 및 전세계 암호화폐 주요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서 암호화폐 국제표준을 마련하는 자리로 28일에서 29일 개최가 됐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 백서를 공개하고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암호화폐 관련 최종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G20과 V20에 대해 큰 주목이 이어졌었는데요. FATF 권고안과 관련해서 톰 네이란 FATF 서기관은 현재는 중앙집중화 거래소뿐 아니라 탈중앙화 거래소, 또 P2P 거래소 등에 대해서 여러 법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적절한 규제 프레임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그는 아직 기술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과제들이 있고 오히려 규제가 시행되면 시장은 더 개방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IMF가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통화 발행 가능성에 대해 예측했는데요. 기사를 쭉 살펴보시면요, 27일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이 향후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구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루과이는 이미 CBDC 시범 프로그램을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고 바하마, 중국, 스웨덴, 우크라이나 등은 자체 시스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많은 중앙은행 등은 CBDC가 금융 안정성, 또 은행 부문 구조, 비은행 금융 기관, 입국 및 통화 정책 전송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통화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더리움 1일 트랜잭션 수가 100만을 돌파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인데요. 이더리움 블록 탐색기인 이더스캔에 따르면 28일 기준 이더리움 1일 온체인 트랜잭션 수가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더스캔 데이터에 따르면요, 28일 이더리움 1일 트랜잭션 수가 100만 4,170건을 기록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코인 360 기준 이더리움은 2.52% 상승한 31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클린 에너지 회사가 신재생 에너지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28일 블룸버그는요, 미국의 청정 에너지 개발 회사인 클리어웨이 에너지 그룹이 블록체인에서 신재생 에너지 크레딧을 거래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클리어웨이 에너지는요, 이더리움 기반의 에너지 트레이닝 스타트업 파워레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재생 가능 에너지 거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파워레저 집행위원장은요, 수개월 동안 테스트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이 서비스는 2020년 초 확장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보시면요, 네, CME 거래소 현재 2019년 7월 비트코인 선물 15.25% 상승한 12,51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황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알트코인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은 1.42% 조정을 받으면서 12,058달러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11,000달러선으로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비트코인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벌써 2019년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내일이면 7월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면서 내일부터 또다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장마철도 지나갔고 다시 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감기는 여전히 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좋은 소식들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